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은정입니다. 네, 즐겁습니다. 항상 제가 사업 설명을 할 때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하트를 보내주시는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아까 앞서 학교에는 교감이고 유치원은 원감입니다. 네, 유치원에서 16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이 원에서 뼈를 묻겠다 했던 제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부모님께서 해모임 제품을 제대로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먹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정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뭔가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더라도 나한테는 뭔가 있다. 그래서 제품을 제대로 한번 써보게 되었고 저도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원데이 그리고 분당탑의 센터에 출근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경영자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이라 사람을 수단으로 쓰지 않고 목적으로 쓴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꽂혔었거든요. 그러면 나 이분하고 일하면 평생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애터미라는 도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도구를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들으시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시대의 요소들이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이 코로나 정말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옮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못했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온라인으로 또 택배로 물건을 받았고 심지어 여기에 덧붙여서 AI와 4차 혁명 시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일자리나 인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죠. 거기에 앞서서 요즘은 모든 우리나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글로벌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물가가 상승되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또 금리 환율이 많이 급변하고 또 부동산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 등등의 우리의 삶의 경제적 위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경제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이런 속에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저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희가 낳은 자녀들은 120세, 140세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0에서 60대 은퇴하고 나면 나머지 생은 예전 같았으면 한 20년, 길게 20년 정도 노후를 내가 번 돈으로 아니면 근근히 살면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유지를 했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40년 정도가 돼요. 그럼 그런 노후조차도 우리 현재 우리들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경제 불황 속에 그리고 노후가 불안정한 이 시대 과연 여러분들에게 온 이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20대 이상부터 노후까지 모든 대상의 사람들이 애터미와 함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터미는 필수품을,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의 형태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되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구전으로 제품을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는 일이에요. 그럼으로써 중간 마진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관리비를 축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관리비나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첫 번째는 제품의 우수성입니다. 그 우수성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에서 수익이 상당 수익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또 애터미는 두 번째 어떤 비즈니스냐고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플랫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기차역 가면 사람들 많이 많이 모이죠?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그것처럼 온라인 쪽으로 유통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 온라인 속에서 소비자와 그리고 판매자가 모두 다 모이는 이 현상을 말하는데 애터미 역시 앱 하나로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판매자를 애터미를 통해서 물건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애터미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노동소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득을 보면 부동산을 소유한다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갖고 있다거나 은행 이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돈 또는 본인의 능력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시스템으로 꾸준하게 돈을 받고 있는 시스템 소득인데 여러분들 이런 소득 지금 만드실 수 있으세요? 네. 뭘로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아, 애터미로요. 맞습니다. 애터미도요. 물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필품을 파는 유통회사인데 그 물건을 떼와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장사가 아닙니다. 애터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본인들이 샀을 때 그런 각각의 소비자 바잉 파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들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시스템 소득. 즉 이거 많이 보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이 예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저희들은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 만들 수 없다면 시스템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애터미는 지금 시스템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애터미를 전달을 하고 나는 왜 애터미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나는 왜 스스로 이 애터미를 선택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why 애터미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리고 저희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의한 것들이 증거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에서 해모임 때문에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 회사의 경영자 마인드가 너무나 좋아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실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지금부터입니다. 눈 동그랗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셔서 들어보세요. 네, 애터미는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계에서든지 이 하나의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선상략의 마인드로 원칙 중심을 기초로 해서 가치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인류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회사에서는 뭐가 첫 번째로 좋아야 한다고 했죠? 네, 제품입니다. 고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제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품이 좋아야 제품을 사용하는 바잉 파워들이 생겨날 거고 그 바잉 파워들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수익을
저희가 되돌려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객의 성공을 실현해서 고객이 성공을 하면, 즉 애터미도 성공하고, 성공을 하게 되면 애터미가 10년, 20년, 50년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기업이죠. 그래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항상 절대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동일한 제품이라면 아주 값싼 가격으로, 그리고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면 최고의 품질로 해서 절대 제품의 절대 가격, 소비자는 싸고 좋은 물건을 판매하면 몰려온다라는 원리로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4년 정도 애터미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수위 한번 보실까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다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스템을 추구하고 시스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1조 4,384억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매출액이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증가한 금액 중에 매출액의 상당 일부분을 누구한테 돌려주냐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회사라면 굳이 저희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조 2천억 원 글로벌 통합 매출액이 2,200억 원이 2021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매출을 올렸는데요. 글로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한국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그런데 좀 전에 앞에 말씀 보신 것처럼 한국의 매출액과 그리고 해외 법인의 해외에서 매출액을 한번 보세요. 어디가 더 큰가요? 네. 한국 시장보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해외 글로벌로 나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제품은 애터미의 회사는 글로벌로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시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함께 키워가는 기업입니다. 제품이 좋고 싸서 선택을 했는데 그 바잉 파워가 해외 글로벌 수가 1,500만 명, 그리고 국내 회원 수가 350만 명으로 총 저희가 1,600만 명의 회원의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하나하나 샀을 때,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들을 안내를 했을 때 저희들의 소비자 회원 수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글로벌 유통의 허브로 지금 26개 법인이 오픈되었고요. 저희 앞으로 올해에 유럽 국가까지 도시에 30개국의 도시 이상이 나가서 앞으로는 50여 개의 도시에서 애터미의 제품이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한국의 애터미, 대한민국의 애터미가 2021년 3억 불 수출탑으로 해외 글로벌에 애터미 제품이 많이 나가서 상도 탔고, 박한길 회장님은요,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장까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의 탑10에 10위에 자랑스럽게 등재가 됐고요. 박한길 회장님은 직접 판매계 세계연맹의 국내 네트워크 회사 중에 최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대중 몇통을 유통을 하는 이 회사는요, 한국에서만 납품하고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에서도 최고의 제품을 선택해서 애터미 몰에 올려서 함께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GS 전략으로 저희가 지금 아래 보면 멕시코의 아보카도,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후추 등등의 제품들을 여러분들도 각 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또 경험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50년 갈 기업이 아니라 100년 이상을 가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하고도 맞물려야 합니다. ESG 전략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투명하게 이 기업이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블루마린 캠페인을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저희 물병을 좀 얇게 만들어서 플라스틱도 더 덜 사용하게 되었고, 애터미 제품을 받아보셨을 때 포장지 보셨어요? 네, 종이에 종이 테이프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게 뭘로 되어 있죠?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애텀이 100년 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경영으로 이룬 박한길 회장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으로 상을 받고 있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직원, 정직하게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 회사도 본사도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아시아 기업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품을 사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경영하는 CCM 인증을 무려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만든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정직한 기업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연구진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저희 소비자들까지 이렇게 좋은 평가들을 사회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지금 뭐 잡지만 언론계에서 예전에 난리가 났었죠. 박한길 회장님에 대해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는 유튜브에 애터미만 치면 나오는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요. 지금 대학교 학계에서도 애터미라는 회사가 100년 갈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의 윤정구 교수님이 애터미 박 회장님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내가 그동안 100년 가는 기업 그리고 진성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네라고 해서 2년간 연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초뷰카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이에요. 기업은 순간에 기업의 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기업, 앞으로 100년 이상이 갈 기업이다라는 책으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던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시스템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이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이뤄낸 메스티지 제품 등 여러분들 여기 보신 제품 중에 애용해 보신 제품들 있으시죠? 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도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저는 이 제품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운전을 할 수도 없었고 판단력도 안 됐고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유치원이니까 아 옹 선생님 우리 누구 아이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나서 저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차를 못하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일들이 비번하게 있으면서 아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일을 그만두고 났을 때 제 몸 상태를 보니까 이 내장기관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음식 섭취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쁘게 마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 아프리카 진짜 못 먹는 아이들처럼 빼짝 마르면서 얼굴은 푸석해지고 탈모가 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탈모가 오면서 제 건강이 나빠진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안이 안 좋으니까 좋은 제품이 아니라 약도 먹고 한약도 먹고 다 했는데요. 먹으면 뭐예요? 안이 안 좋으니까 설사하고 복통 일어나고 구토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딸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모임을 2포에서 6포까지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거를 먹었는데요. 배가 안 아프고 토를 하지 않고 설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6포까지를 먹었고 10개월을 한 번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머리에 머리털이 나고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어요. 음식을 먹게 됐고 먹으니까 살이 좀 오르고 그렇다니까 머리카락이 좀 나고 걸어다닐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알았는데 모든 검사를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고요. 스트레스와 에너지 고갈이었어요. 지금 현대인들
먹는 것도 그렇고요.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제품을 만났는데 이 해모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8년 연속 동종업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있답니다. 근데 이 제품은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보다 한국 원자력 연구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분들의 건강을 만들었다가 이걸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까지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럼 그 발림성 알고 계시겠네요. 제품의 향도 좋고 그리고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도 좋고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더 좋고 이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만 저희 소비자 뭐 사업자들만 그냥 구전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장영실상을 6종 전 라인의 상을 받게 되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NEP 혁신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받았고요. 또 1년에 10만 개 이상의 제품들로 특허상을 받으려고 다들 등록을 하는데 그중에서 단연 과학기술이 1등을 받아서 무슨 상을 받았냐면 세종대왕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화장품계에서 과학기술력이라는 건 굉장하게 그리고 화장품계에 세종대왕상을 받은 건 최초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너무나 희망적이고 너무나 기분 좋은 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앞으로 이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라고 선정이 되었대요. 총 몇 개를 받았죠? 네, 이런 화장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꼭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피부가 원래 좀 좋긴 했는데요. 요 제품 쓰고 나서 좀 강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깊숙이 들어가면서 작용을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나오기 전에 애터미에서는 더 처음에 나왔던 화장품이 있는데 그 스킨케어의 4대 기술 플러스 돼서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해서 애터미 화장품의 명품이라고 해서 더 페임이라는 화장품도 있고 1초 칫솔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금칫솔, 뭐 향균 칫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데 이를 왜 닦냐면 이만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잇몸하고 이를 다 닦잖아요. 그래서 칫솔 모는 절대적으로 잇몸에 손상이 없는 부드러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칫솔 아무리 모든 회사에서 부드럽다고 해서 갖고 와보세요. 손등에 문질러보고 잇몸에 문질러보면 정말로 애터미의 이 1초 칫솔을 부드러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상을 받았다며 오 무슨 회사에 아주 부드러운 칫솔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좀 죄송했는데 미안했나 봐요. 저는 애터미 칫솔만 쓰는데 그거를 가서 딱 요거 써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손등을 줘보세요. 그래서 손등에다가 그 오 회사 거와 애터미 칫솔물을 딱 하는 순간 아 알겠다. 왜 애터미 칫솔을 노인네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랬습니다. 성당에 O 말고 A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사용했는데도 나한테 불편해 안 좋아 그러면 100% 환불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년이 넘었죠. 0%대 반품률이라는 건 굉장한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 글로벌 회원, 저희 아까 애터미 모를 사용하시는 회원들은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아자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몰에서만 사용한 포인트만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아자몰에서 사용한 제품들도 모두 다 내 아이디로 연동이 돼가지고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소비를 하고 있는 바잉 파워가 많아질수록 내 포인트는 점점점 상승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냐면 각각 개개인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디 중심으로 내가 소개한 소비자들을 가지고선 포인트를 내가 쌓고
또 아자몰 인터넷 쇼핑몰들을 통해서 또 포인트를 쌓고 이 아자몰의 특성은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삼성, 뭐 LG 그리고 비싼 명품관에 있는 제품들도 다 들어와서 저희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수한 이 회사는 어떠한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요, 회원 가입하실 때 무료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다가 나 이걸로 해가지고 나도 한번 돈 벌어볼래 라고 해서 사업자 할래 라고 하면 진입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바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특징들은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나를 중심으로 제가 각각의 아이디 회원 가입하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 줄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하고 철근 올리는 것처럼 저희들은 한 분 한 분 한 분의 사람들로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두 줄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사람, 내 위에 스폰서가 가입한 사람, 내 파트너가 가입한 사람도 모두 다 같은 줄에 무한 단계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끝까지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샀을 때 포인트가 또 끝까지 무한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일본, 뭐 캐나다 각각의 나라들의 국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그린 게 아니라요. 저희 애터미 사업이 아까 글로벌로 나가서 엄청나게 지금 바잉 파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가입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입하고 내 친구가 일본에 있으면 일본 친구가 바로 가입을 해서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럼 이 포인트가 저한테 100% 누적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일본 글로벌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또 사업을 원하는 일본의 그 친구가 제품을 썼는데 좋아서 사업을 원한다. 그럴 때 일본의 코드를 또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입한 이 코드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원 마케팅으로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의 상한선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터미는 후원수당이라는 걸 받고 있는데 포인트가 점수화가 되어 있고 30대 30이 되면은 뭐 15점 회사에서 기준된 15점으로 각각의 매출의 N가를 작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금액을 캐시를 후원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30만일 때 요 정도 금액을 받고 쭉 나가서 5천만 대 5천만 PB로 누적이 되었을 때 금액을 받고 있고 그 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처음에 시작했던 1번 사업자도 5천만 아니고 저희가 엄청난 바잉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뭐 3억 PB가 막 뜰 거예요. 그런 PB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5천 대 5천까지만 선을 딱 만들어서 여기까지만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시작을 지금 하신 분과 10년 전에 하신 분과 수당을 받는 이 점수표는 동일함을 알 수 있어서 사업을 지금 시작하더라도 끝까지 올라가서 상한선에서 만난다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동안 7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총 7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승급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점수대로 해서 후원수당이나 직급수당뿐만이 아니라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는데 현금으로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으로 그리고 또 제품과 그리고 여행과 그 외에 특별한 프로모션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장 클럽은요. 단순하게 직급 한번 갖고 그거에 대해서 배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12번의 판매사를 유지했을 때 오토 판매사에게 주는 이렇게 오토핀 그리고 연봉 1억 이상을 버시는 리더스 클럽 멤버 그리고 연봉 2억 원 이상을 버시는 로열 리더스 클럽
그리고 연봉 4억 원 이상을 버시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으로 이렇게 클럽의 매출에 따라서 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터미 안에서는 연봉 1억 원 이상을 타고 있는 이 리더스 클럽의 멤버들이 지금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아, 제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서 박수 받았으니 이런 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제품, 그리고 회사 기업 철학,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가 마케팅 플랜 시간이 이제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상위 스폰서님들과 함께 또 한번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아마 안내 받으시는 시간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도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시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애터미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시스템 소득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성공자가 걸어온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공자들이 애터미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떤 길이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석세스 아카데미 글로벌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가 있는데 이 성공 시스템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회사의 소개라든지 제품 안내라든지 마케팅 플랜을 알 수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일을 하시지만 또 다른 엔잡러들이 굉장히 많아서 토요일날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글로벌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세미나, 또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때는 제품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애터미의 비전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함께 나를 초대하신 분, 그리고 나, 내가 초대한 분이 함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성공의 대열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성공자분들이 항상 이야기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함께 동시에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원데이 부업가 세미나는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도 유튜브로도 볼 수 있게끔 또 편리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굿모닝 애터미를 통해서 신제품이라든지 그리고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매주 월요일마다 굿모닝 애터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안내해드린 이 PPT 자료 속은 그냥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14년 동안 애터미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보셨을 때 이 기업이 내가 지금 현재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선택을 했을 때 이 기업으로 내가 성장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제품력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 안에서의 시스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업이라는 거는요. 단순간에 떨어져야 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 창출만으로 회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 회사는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인류 기업으로 100년 이상을 가야 합니다. 근데 10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요. 제품도 있고 마케팅 플랜도 있고 시스템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지 애터미에는 그래서 이 지속성을 위해서 3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정선 상략으로 원칙 중심으로 애터미가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그걸 위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배제해버리면 되죠. 두 번째는 동반 성장의 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사라고 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치는 합력사라고 하는데 이 합력사에게 납품 후 일주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거나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선 지급을 해준다거나 또 경쟁사 제품을 경쟁하지 않게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제품만을 애터미몰에 올려준거나 그리고 1,500만 명의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상품의 원가를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뿐만 아니라 애터미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애터미의 제품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는 동방성장의 문화가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화는요. 애터미에서는 벌어들이고 가치를 잘 살고 잘 사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마지막은 공헌하는 삶이 애터미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 돈 기부금의 매출 대비해서 기부를 어느 정도 했냐면요. 2.04%로 어떤 기업에 비해서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비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적게 기부한 건 사실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큰 잔치죠. 왜냐하면 1등 했잖아요. 나눔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나눔 문, 세 가지의 애터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100년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는 정선상략의 경영 철학으로 고객 선곡을 이끌며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향하고 있고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사원 안에 들어있어요. 저희가 아까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막 외쳤죠? 네. 저는 이 사원을 외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영어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비자가 되신 모든 분들에게 모두 존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터미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를 이룰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 이런 계획들과 시스템 안에서 난 굳건하게 성공을 할 거라는 믿음에 서 있으며 이 겸손이 생긴다, 섬긴다는 각각의 사람들을 섬긴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애터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 계획들도 생각을 겸손히 섬기고 또 우리가 함께 재심합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겸손히 섬긴다라는 뜻으로 저는 항상 받아들이면서 각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 계획을 시스템 안에서 함께한다.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성공을 할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쓰고 오늘도 겸손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항상 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원 안에 애터미의 모든 기업의 철학이 들어있고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방향을 잃지 않는 이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원칙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직한 경영을 펼쳐낼 것이고 처음에 두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사업 안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그리고 시스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당신의 성공을 약속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써놓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계시다면 선택이 필요하시고요. 선택해서 알아봐서 진행하고 계시고 있다면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뒤, 5년 뒤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부터 성장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꼭 이 생각을 머릿속과 가슴속에 가지시고요. 당당하게 애터미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애터미 사업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